6개월 가까이 전쟁이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에선 아사, 배가 고파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나 바다를 통해서 전달되는 구호품의 상당 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또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바다에 떨어진 구호품을 건지려다 18명이 익사한 겁니다. 송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가를 향해 수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앞다투어 달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호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6일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가자지구 해안에 원조받은 구호품을 투하했습니다. 이때 바닷물에 빠진 구호품을 건지려다 18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호품 공중투하는 이달 초부터 시작됐는데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호품에 맞아 죽은 사람까지 발생했습니다. 밀가루 한 봉지를 얻으려고 구호품이 떨어지는 곳을 따라갔다가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전달된 구호품 양도 20%에 그쳐 상징적 의미만 가질 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검문과 통제에 막힌 육상 국경 검문소를 통한 지원을 늘려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